전 세계인에게 사랑과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인 대한민국을 방문하는 프란치스코 교황. 이를 기념해 교황청에서는 한국인들에게 선보일 귀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지난 8월 9일 드디어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저 멀리 이탈리아 피렌체에서 날아온 90여 점의 작품들. 이 중에는 바티칸 박물관에서 소장 중인 국보급 회화 작품을 비롯해서 아시아 최초로 선보이는 작품들이 상당수라고 합니다. Delle mostre è quello di conservare le opere al meglio delle loro condizioni, perché sono opere che hanno centinaia di anni, centinaia di anni. 피렌체의 보물들. 그 중에서도 교황의 메시지가 집약된 선물이 있습니다. 르네상스를 대표하는 조각가 기베르티의 작품, 피렌체의 상징으로 불리는 두오모 성당 세례당의 동쪽 문, 바로 천국의 문입니다. 작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담과 이브부터 모세까지 구약 성서의 주요 장면들을 10개의 청동판에 나눠서 정교하게 새겨넣었습니다. 천국의 문은 중세 유럽을 휩쓸고 간 흑사병의 재앙으로 피폐해진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 만들어졌는데요. 이후 500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사람들에게 평화와 위로의 상징이자 마음의 안식처가 되어주었습니다. Questa mostra vuole essere un messaggio di apertura, di dialogo, di speranza, di fede per tutta l'umanità. In questo momento di diciamo, grandi difficoltà a livello globale è veramente fondamentale poter dare un messaggio di fiducia, di speranza, di gioia, di salvezza. 하지만 천국의 문은 그동안 순환의 역사를 겪기도 했습니다. 그중 가장 큰 위기는 1966년 피렌체를 휩쓴 대홍수. 당시 청동판 10개 가운데 6개의 표피가 벗겨지고 부식되는 피해를 입었고, 이탈리아 최고의 전문가들이 무려 27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복원 작업에 매달렸는데요. 오랜 복원 작업 끝에 비로소 잃어버렸던 빛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교황 방안의 뜻에 맞춰서 위로의 선물로 들어온 작품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에겐 커다란 선물과 위안의 시기를 우리가 받는 좋은 메시지로 이번 전시회를 빛낼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천국의 문 외에도 도나텔로, 피사노 등의 르네상스 시대의 걸작으로 꼽히는 조각 작품들과 세계 3대 박물관으로 꼽히는 바티칸 박물관에서 소장 중인 명화들, 그리고 역대 교황들의 손길이 서려 있는 유물들까지. 국내 최초로 공개되는 다양한 작품들도 함께 감상할 수 있습니다. 유럽인들에게 구원과 희망의 상징이 되어준 천국의 문. 작은 위로가 이곳에도 전해지길 기대해 봅니다.